안녕하세요, 키아입니다. 인도에 가보시면 남자 둘이서 손깍지를 이렇게 끼고서 길거리를 활보하는 걸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 새끼손가락만 둘이 이렇게 걸고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가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이거 그냥 인도에서 우정 표현의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여자들끼리 손잡고 다니고, 팔짱 끼고 다니고, 아니면은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고. 근데 이거 외국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레즈비언인 줄 알아요. 이건 그냥 인식에 따른 문화 차이일 뿐인 거예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그 인도 사람들 이마에 빨간 거 있잖아요. 그 그리는 거예요? 뭐 붙이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이거 거의 다 스티커예요. 스티커인데, 저도 그 인도 가서 여행할 때 스티커 이거 많이 붙이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저는 해외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 사람들처럼 옷도 입고 음식도 그렇게 먹어보고 다 해보는 그런 현지인처럼 그 문화를 정말 푹 빠져가지고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인도 가서 사리도 맞춰 입고 이거 스티커도 붙이고 막 다녔거든요. 이 스티커 얼마 안 해요. 500원도 안 해요. 그게. 500원도 안 하는데 그한 판에 한 30개 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달 넘게 쓸수 있는 거지. 인도는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싸고 뭐 위생은 좀 그렇지만 뭐 여러모로 볼게 많아서 좋았어요. 근데 진짜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뭐냐? 화장실. 나 화장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인도 화장실에 가잖아요. 아, 근데 이걸 화장실이라고 불러야 돼, 말아야 돼. 그 없는데도 많아요. 그 길거리에서 그냥 용변을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길 가다 보면은 소도 변을 보고 있고 사람도 옆에서 변을 보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흠칫흠칫하면서 지나가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 아무튼 그 음식점 딸려 있는 데는 화장실이 있단 말이에요. 좀 그런 데 갔어요. 화장실이 있어야지 난그 음식점에 가. 아무튼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가잖아요. 휴지가 없어요. 화장지는 전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옆에 딱 보시면은 이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 바가지가 있어. 물 바가지. 근데 그 바가지에 갈색이 많이 묻어 있어. 그래서 쳐다도 보기 싫어. 와, 진짜. 야, 이거는 이게 뭐냐. 이거 물로 떠가지고 씻는 거예요. 뒷물하는 거예요. 용변을 보고 나서 이걸로 씻는 거야. 이 인도에서는 왼손으로 악수하는 걸 정말 예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왼손으로 뒤처리를 하거든. 밥은 오른손으로 먹고.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살기가 참 힘든 세상인 거지. 그리고 인도를 여행할 때는 정말 안전을 가장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서 여행을 해야 돼요. 왜냐? 진짜 위험할 수 있거든. 특히 여자들은 더해. 인도에서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아, 자기가 하얀 사람이랑 사진을 찍거나 그 사람을 만지면 자기가 부자가 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보다 피부가 하얗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행지를 가면은 맨날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고 맨날 만지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 사진이 진짜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뭐 부적처럼 쓰이는 거다. 이러면은 뭐 찍어질 의향도 있지만 또 그렇게만 쓰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겠지만, 그 중동이나 막 인도, 아프리카 막 이쪽에서 여자 경험을 많이 못하는 국가일수록 있잖아요. 그 단톡방에 나 오늘 얘랑 잤어 하면서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으스대는 그 자랑하는 문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꺼름직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찍어주지 마세요. 그 사진 어떻게 굴러다닐 줄 알고 안 그래? 그리고 인도에서 누가 음식을 공짜로 준다. 이러면 덥석덥석 받아먹으면 안 돼요. 인도에서 공짜가 있다고? 인도에서 돈을 뜯어갔음 뜯어갔지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주는 대로 음식 받아먹고 음료수 받아먹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기절해서 어디론가 납치가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다시는 못 돌아오는 거지. 특히 여성분, 인도 여행할 때 조심하세요. 인도에는 인신매매가 진짜로 극성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 나갈 때그 남자 여행자가 있으면 같이 나가거나 아니면 남자 그 가이드가 있으면 믿을 만한 사람으로 골라가지고 같이 다니세요. 여행도 가지 말라는데 가지 말고 옷도 막 파인 거 입지 말고 제발. 그 최근에 어떤 한국 유튜버가 인도에 가서 진짜 짧은 옷 거의 파진 옷을 입고서 완전 섹시한 춤을 추면서 어그로를 끌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 돌아왔잖아요. 조상신이 도운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사람 진짜 살린 거예요. 그 사람 진짜 죽을 수도 있었어. 아니면 인신매매 당할 수도 있었어. 인도에는 카마티프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완전 홍등가 지역인데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거기서 갇혀서 몸을 파는 애들이 사는 데예요. 그 인도 사람들이 피부 하얀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결혼 조건에도 있어요. 피부 하얀 여자여야 한다 이런 조건 목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피부 하얀 여자를 좋아하는데, 인신매매를 할때 요새 네팔 여자가 인기가 그렇게 많대요. 왜? 네팔 사람들 보면 한국인이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아세요? 나 깜짝 놀랐잖아. 네팔 비행을 갔을 때 이게 클리너들이 들어와서 비행기를 막 청소를 하잖아요. 한국 사람 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한국 사람이야? 라고 물었더니 한국 사람이 아니래. 네팔 사람이래. 오리지널 네팔 사람이래. 아무튼 그래서 이 네팔 사람들이 인도 사람보다 피부가 하얗잖아요. 그래서 이 네팔 여자들을 되게 어린 애들을 인신매매를 되게 많이 한대요. 그리고 이 인도를 거쳐서 이제 중동으로 이게 팔려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대요. 왜냐면 네팔에서 다이렉트로 걸프로 가는 게 막혀져 있어요. 그 루트가 막혀져 있어서 거의 인도로에서 이렇게 돌아서 팔려나가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진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위안부처럼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야, 중동에 좋은 일자리가 있대. 거기 가면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럼 우리 가족들 정말 부자로 살수 있을 거야. 취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게 인도로 넘어갔는데 성매매 업소에 팔려간 거지. 브로커가 이 멀쩡한 여자들을 팔아 넘긴 거예요. 이런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 아무튼 얘네한테도 그러는데 관광객들한테 안 그러겠어? 그러니까 진짜 몸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행을 할 때는. 근데 인도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인도 좋다던데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돌아온 사람들만 좋다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만. 실종되거나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아, 이거는 인도 현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와, 나 이거 듣고 좀 약간 기분이 좀뭐 같았어요. 왜냐? 얘네가 하는 말이 인도 사람들이, 남자들이 특히 일본 여자나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왜?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하면은 레스토랑을 차려주고, 일본 여자랑 결혼을 하면은 호텔을 차려준다. 그래서 그들과 결혼을 하면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런 루머가 돈다더라고요. 저 이거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실제로 진짜 한국 여자들, 일본 여자들이 인도 남자랑 결혼해서 막 차려주고 이런 호구짓 많이 하나요? 그냥 루머일 뿐이겠죠? 저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혹시 답을 아시면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무튼, 안전한 인도 여행 되세요. 안녕.